경기에 소금을 넣으면 놀라운 효과가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소금을 활용한 여러가지 꿀팁 알려드릴게요. 설레이고 싶다. 첫 번째는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주세요. 물이 끓기 시작하면 소금 한 줌을 넣어서 녹여주세요. 배수구에 조금씩 부어주면 각종 단백질이나 기름때로 막혀있던 싱크대가 뚫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싱크대뿐만 아니라 욕실 배수구가 막혔을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플라스틱 컵에 소금을 절반 정도 담아주세요. 이 소금이 습기를 빨아들여 천연 제습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소금 곳곳에 이쑤시개를 꽂아두면 수분을 빨아들일 때 굳게 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키친타올을 이용해 뚜껑을 덮고 고무줄로 고정시켜주세요. 습기가 자주 차는 곳에 두면 제습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준비한 소금을 변기에 뿌려주세요. 따뜻한 물을 활용해서 변기 내부에 소금을 녹여주고 30분 정도 방치한 뒤에 변기를 닦아주세요. 변기에 찌든 때와 세균이 깨끗하게 닦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소금을 활용한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구독자 늘어서 설레이고 싶다.